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不像往年都站在讲台上进行演说，朝鲜中央电视台公布的画面可以看到，金正恩是坐在劳动党中央委员会大楼的办公室里，拿着讲稿，一脸严肃地发表元旦谈话。金正恩表示，将无条件重启开城园区以及金刚山的旅游，也更强调要坚定致力于无核化，不再制造核武。但也警告说，如果美国 误判了北朝鲜的决心和耐心，并且维持制裁，也不惜采取应对措施。